이종목 후방주입니다. 이건희 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은 뭐 워낙 많이 빠져서요. 뭐 후방주의할 종목이 많아 보이는데 그중에 네. 어떤 종목 좀 주목하셨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딥노이드를 딥노이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카카오뱅크가 다시 한번 불려일으켰죠. 신규 IPO 주식들에 대한 흥행을 일으켰습니다. 딥노이드 오늘 신규 상장했어요. 하한가 갔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신규 상장했는데 이걸 사야 되나? 하한가 갔는데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반대로 이 종목만큼은 조금 피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신규 상장 첫날에 대량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만약에 그 여지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이 그 주식에 대한 유통 물량을 일정량 남겨두고 어떻게 보면 물량을 던졌으면 그 모양 자체가 약간은 얇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대 음봉을 동반했어요. 그리고 초반에 상승을 시켰다가 물량을 다 던지는 패턴이 나왔는데 수반된 거래량을 보니까 유통 물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을 다 던지면서 하한가에 돌입을 했다라는 거죠. 이 관점을 봤을 때 저점 매수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의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현재 3천억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총계는 100억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IoT, 사물인터넷과 더불어서 관련 이런 IT 기술로 묶여 있는데 이 비전과 기대감만으로는 우리가 투자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채 비율도 완전 잠식된 상황이고요. 영업 이익률 자체도 대규모로 마이너스,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태에서 기대감만으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다소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 종목일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주의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즘은 상장 흥행이 꼭 공식화되지는 않는데 오늘 특히나 상장 첫날 이런 정도로 급락을 했다면 피하긴 피해야겠네요. 자, 주의하셔야 된다는 종목으로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스펙주 갖고 왔습니다. 하나 플러스 제2호 스펙을 네.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스펙주의 가장 큰 매력은 상장 폐지 이후에도 공모금 리턴 가능이 있다라는 그쵸. 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스펙주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 플러스 제2호 스펙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와 비슷한 시기에 IPO를 진행을 했다라는 점이죠. 청약을 진행을 하면서 9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유통물량, 유통물량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슬슬 시세 분출이 오히려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스펙주가 가지고 있는 상장 주식수는 400만 주고요. 앞전에 신규 상장 때 터진 거래량이 1,500만 주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 분출 이전의 자리까지 지금 하락을 했고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 횡보하는 패턴이 나온다 가정 한다라면 이 주식은 기술적인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물량에 따른 저점 매수 판단 가능 용이라 말씀드리면서 횡보하는 구간 눈여겨 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자 기술적 시세 반등 예상된다. 자 주의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닐 텐데요. 그렇죠? 네.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근데 이 스펙주는 늘 이 투기성, 거품 네. 이 논란이 늘 따라붙다 보니까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유통 주식을 말씀드리지만 이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다루기 쉬운 주식이 스펙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급등을 하면 크게 급등을 하니까 거품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남들보다 충분히 싸게 사면 오히려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스펙주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